자, 이렇게 멋진 배우들 만나러 온 특별한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. 네,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전설의 배우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, 진짜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겠어요. 아,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잘 지내셨습니까? 아, 다 구면이어서. 네, 우리 박필립 배우 이호광 배우입니다. 뮤지컬 배우 이호광입니다. If I die, 약점을 찾아 죽여야 사는 게임. 뮤지컬 배우 박필립입니다. 멱할 순 없어요. 반드시 끝장을 낸다. 고맙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뭐 서서 자기 인사를 좀 해볼까요? 아, 예, 일단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진행이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,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네. 아,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언제 이 방송 인생에서 이 두 선생님들을 만나 뵙겠어요. 이야. 아니, 정말 해외에도 인기가 정말 폭발적이라고 들었는데 언제 귀국을 하신 거예요? 뭐 지방에서 올라온 것도 귀국이라고 하나요? 아, 예, 그렇게 표현하셔도 예. 바닷가 그럼? 보고, 예. 서해안 보고 귀국한 지 한 4시간 정도. 우리 조군, 그다음에 박양, 그다음에 송군과는 저희는 다 작품을 한 번씩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남 같지 않고 이제 패밀리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풋풋했던 그 모습에서만 기억에 있는데 이제 어느덧 나와서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배우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재미없게 이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 필립이한테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재미는 조금 없었습니다. 요즘 정말 애들 잘 이렇게 편하게 다 얘기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네. 오늘 직접 뵈니까 네. 어때요? 네. 아니, 일단 모래시계를 예전에 했었잖아요, 또. 초연? 아, 초연 예, 초연을. 초연보다 더 전에 네네, 있어가지고. 완전 그냥 암모나이트 같은 존재이셔가지고. 아, 네네. 표현 너무 좋다. 그때 처음 했을 때가 95년도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아역으로 아동극으로 처음 손목시계라는 작품. 잠깐만요. 아, 손목시계요? 아, 저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, 초등학생 때. 그게 교과서에 실렸나요? 어, 그럼요. 나 지금 털고 있니? 뭐 이렇게 지금은 삥이라 하죠? 네, 그렇죠. 뭐 그래서 나 지금 털고 있니부터 해서 그냥?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꼰대 같다. 라고 아, 근데 저희 너무 좋습니다. 네. 성군? 예. 눈물 흘렸던 장면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 마지막 법정 씬에서 예, 그 친구에게 그때도 그 사형을 이렇게 하셨나요? 그때는 이제 무대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못해서 예. 실제 줄로 하다가 사고도 날 뻔했던 적도 있었고 그럼 매번 배우를 교체를 하셨어요? 없어요. 맞아요, 그때는 혹시 네?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더블 캐스팅이 아니라 24캐스팅까지. 근데 몸에 묶었던 줄은 어떤 줄이었을까요? 허술줄이라고 하죠. 아, 이만한, 네. 네네. 아니, 그때 우리 요광 선배님께서 하셨던 대사, 명대사 들려주시죠. 아, 궁금해요. 태수 형장의 그 대사에? 마지막. 나 지금 떨고 있는 담배 하나만 있으면 줘봐. 어떠셨어요? 순간 몰입하신 거가 네. 오, 너무 감동적이네요. 아동극인데 담배 손목시계 말고 이제 모래시계 이제 초연 전에 있었죠. 손목시계 말고. 아까 제가 그 명대사 같은 걸 했었잖아요. 네, 네. 저는 또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우리 후배분들은 지금 이 작품을 하면서 떠오르는 이런 대사들이 있을런지. 페나 씨 가능하실까요? 짧은 대사긴 한데. 네. 이 카지노 내 친구들보다 중요하지 않아. 여기까지. 네. 지금 카지노 씬에 XX를 하는 씬이 들어가 있네.
빠진 거예요. 그러면 요즘은 어떤 넘버가 있는지 잠깐 한 소절 좀 들어볼까요? 아, 요즘에는 좀 약간 발라드풍이 굉장히 많아요. 뮤지컬 넘버들이 많아서 그냥 뭐 세상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인내로 대하라. 알지 못하는 언어로 죄송합니다. 송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. 네네. 어, 저요? 아, 저 일어나자겠습니다. 오. 선배님 앞이니까요. 내가 믿었던 것들은 어디에 있나. 내가 알고 있... 박양... 아, 이 선배님이 두 너무 떨다 보니까 저희 이번에 새로운 모래시계에서 조금 발랄한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! 우리 이렇게 또 만난 것도 기념이니까 한잔해! 한잔할까? 짠! 짠! 주머니는 텅 비고 라면과 소주가 오늘 하루에 전부여도 찌기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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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. 예,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.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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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기된 것 같아요. 답과 넘버 한번 하겠습니다. 그 당시 6번 넘버였던 거. 네. 뭐 친구의 이런 우정에 대한 벗우. 기억나면 다 같이 해줘. 아, 이게 옛날엔 불어로. 아, 어. 와. 했었어. 내려가라 봐라. 무슨 뜻이? 무슨 뜻이에요, 선배? 그때 우리 그냥 모르고 그냥 맞아가면서 할 때. 아, 아. 그 정도로 뭐 빠져들어. 너무 좋겠다. 네,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언젠가는 다섯 분이 함께 무대에 설 날이 멀지 않았구나.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세 분께서는 만약에 이 선생님과 함께 그 무대에 오른다면은 각각 어떤 배역이 우리 선생님들께 맞을지. 네, 선배님 이제 태수랑 우석을 해보셨으니까 네. 이번에 저는 혜린을 한번 아, 하는 게 네, 머리도 많이 길으셨고 아, 네. 아, 지금 혜린 헤어스타일은 거의 그러네요. 오. 아, 네네. 아, 머릿결이 상당히 좋으신 분. 네네. 아버지 친구들보다 이 카지노가 더 중요해요. 아, 그치. 아, 흑화된. 아, 흑화된. 흑혜린, 흑혜린. 농론할 수 있는 비결을 좀. 아니, 우리는 정답을 다 알아요. 우린 항상 되물어봐요. 왜?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기 때문에. 우리 송군. 네. 어떻게 하면 농론할 수 있을까요? 열심히 해야겠죠. 정답. 맞아요. 열심히 하고 잘해야 돼요. 예, 예. 그다음에 목 관리도 잘해야 되고. 예. 네. 자, 오늘 마지막 인사말로 이제 후배 배우분들을 위해서 조언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래시계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보러 오시면요.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아마 그 시간에 모래가 쏟아지실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음을 좀 단단히 하시고 자신만의 모래시계 들고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대한민국의 뮤지컬 정말 실제로 와서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. 뭐 접할 기회는 여기저기 많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직접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